안녕하세요. 행복한 꽃하나 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달기엔 풍경입니다. 청주에 있고요. 와, 예쁜 달기의 공간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도 멋진 달기들로 해서 택배 가능한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달기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고, 그리고 도소매도 하시는 곳 달기엔 풍경의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달기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남다른 그런 빛감을 가지고 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 소개된 상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멋지게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방문하시면 요거 말고도 다른 달기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요. 택배 가능한 상품들 지금부터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주에 있는 예쁜 달기의 공간, 달기의 풍경의 농장입니다. 자, 여기는 흙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흙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구치기 용도, 요거는 구치기 용도, 화분 속에서 키우실 것을 심는 그런 배양토, 이거는 키우기 용도, 이거는 키우기 용도예요. 다육이를 성장을 나는 시키고 싶다,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 요 상토를 사시면 되시는데, 이건 다육이 전용토, 사장님께서 직접 농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재배 용토, 재배 배양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집에서 쓰시거나 키핑장에서 쓰시면 돼요. 그럼 다육이 성장에 아주 성장 촉진 발달을 시켜주는 그런 용토라고 해요.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육이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건데요. 요 속에 있는 흙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장님께서 그냥 뭐 상토 아무렇게나 섞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흙을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최적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육이 성장에 좋은 그런 배양토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키우고 싶다 나는, 그러면 요거를 쓰시면 되시는데, 16kg의 용량 그렇게 배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멀로철한데 요 상토가 요거예요. 요거 전용토,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멀로철화를. 그리고 요거는 상토 또는 거름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치기 용도, 이런 화분 속에 분갈이를 할 때 키우기 아주 좋게 만들어진 그런 다육이 전용토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가격은 똑같고요. 배송비는 6,000원의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16kg예요. 16kg 용량인데 요거 한 자루에 들어가 있는 요걸 보내드리는데 2만원. 2만원이고 배송비 6,000원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육엔 풍경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다육이 키우기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흙 또는 구치기 다육이 전용토, 그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서 필요하신 걸로 주문하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직접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낸 다육이 전용토로 갑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갔고요. 또 여기서 비법 재료도 있어요. 그것도 넣어갖고 다육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다육이가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육들을 이런 흙에다가, 이거는 이제 구치기 용토죠. 구치기 용토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키우고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키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 다육이 전용토를 사용하고 계신데, 다육이 진짜 멋지게 키우시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그렇고, 돌기마디바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 그리고 요거, 요것도 있네? 이거 엔젤링 근생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파스텔? 파스텔 아니겠지? 다른 거. 이렇게 이 흙을 파시는 거니까 이런 흙 이렇게 키우시고 싶으시면 저 흙을 사셔서 다육이를 키워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엔젤 윙금이에요. 외두 목재로 되어 있고 가격 4,000원이에요. 무지개 빛깔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이제 키가 좀 크는 아이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 엔젤 윙금입니다. 이쁩니다. 이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외목대로 되어 있고 키가 좀 크는 아이, 살짝 키가 있습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엔젤 윙금 4,000원입니다. 얘는 엔젤 윙금 철화래요. 와, 가격 대박 아니에요. 이거 엔젤 윙금 철화, 얘가 엔젤 윙이잖아요. 얘는 엔젤 윙금 철화. 아, 이거 7.5cm 포트에 있습니다. 가격 12,000원이에요 가격도 너무 좋은데요. 엔젤 윙금 철화 좀 키워보세요. 지금 색깔은 보라색으로 라인 타고 있으면서 백금으로 해서 백금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귀한 아이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웬젤윙 금철아. 웬젤윙 금철아래요. 색깔이 얘가처럼 진하게 이제 바뀌겠죠. 얘도 같은 아이고, 웬젤윙에서 나온 철아니까. 이것도 색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도 7.5cm, 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도 키우시면은 이제 진한 보라색과 무지개색으로 색깔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철하고 목대도 길어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엔젤링 철아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바닐라비스인데요. 지난번에 바닐라비스 제가 대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얘는 이제 큰 거 별로시다 그러면 이거 사셔서, 지금 맑은 노랑으로 입장색이 바뀌었고요. 빨간 라인을 칠하고 있는데 얘는 얼마일까? 8,000원이네요 목대 부분에 자국 아주 바글바글 나오고 있네요. 얘도 그렇고 얘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이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너무 멋지죠. 목대 하나에서 지금 자국을 내면서 군색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아이를 키워내면 대품으로 가는 거죠. 요거 8,000원이에요. 요거는 바닐라비스 군색. 아래쪽에서 자국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와, 멋지죠? 이거는 바닐라비스 군색입니다. 이거는 춥스철아. 춥스철아는 8,000원이네요. 8,000원. 춥스철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노란 빛깔과 빨간 빛으로 같이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옆으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진, 요 아이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춥스철아. 8,000원. 네, 판매라고서 아주 윤기 아주 잘잘잘 흐르죠. 굉장히 건강한 아이.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알라리 색깔이 들어차는 그런 이런 빛감으로 더 진해지죠. 완전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춥스철아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수련 HY 수련 교배종인 것 같다. 얘도 완전 핑크인데 단수가 장난이야. 화약 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층이 넘어요. 와, 이거 뭐 탑을 쌌는데요. 사이즈는 이게 14cm 포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 얼마였지? 10,000원이네요 이게. 와, 10,000원 대박인데요. 핑크 라인 보세요. 라인 핑크색과 맑은 지금 초록의 빛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얘가 핑크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핑크색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색이 지금 맑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색깔을 낼 것 같아요. 단수 너무 좋죠? 근데 이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수련 교배종이에요. 수련 교배종 HY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철화인데 줄리아나 핑크 철화 10,000원. 얘도 연보라색으로 색깔 지금 내고 있어요. 철화. 이렇게 보면 11cm 포트.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줄리아나 핑크 철화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전체 사이즈 같은 경우 한 9cm, 8cm, 9cm 정도 보여줍니다. 요거는요 철화인데 이름은 레몬로즈 철화. 요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작게 키우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가격은요 요거 6,000원이네요. 6,000원. 근데 작급에서도 굉장히 빛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목질되어 있는 거고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는, 요거는 레몬로즈 철화입니다. 레몬로즈 철화. 이것도 6,000원. 이거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철화가 생얼과 같이 있어요. 철화와 생얼이 같이 있는 요 아이 여러분 6,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링콜 마리아 금인 것 같은데 연두장미 금이네. 연두장미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장미처럼 활짝 꽃을 폈네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요거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보면 동글동글 입성이고 완전 꽃이죠. 꽃이 피었죠. 꽃이 피었습니다. 가운데 젤리줄 주름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돌기는 안 나와요. 그죠? 맑은 빛깔로 해서 색깔이, 엄마 얘는 완전 꽃이다. 옆에 보세요. 펄감 있고요.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네요. 옆에서 꽃이죠. 꽃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수영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연두장미금이 가격 진짜 거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려. 다 그러네. 수영이 너무 이쁘다. 이게 연두장미금이네. 링컬하고 약간 닮긴 했는데 이 수영이 달라요. 링컬은 짧잖아요. 입성이 짧고 단엽으로 되어 있으면서 손톱끝이 쫙 벌어지고 주름이 있으면서 돌기가 있잖아요. 옆으로 보세요. 꽃수성이 활짝 핀 그런 수영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불꽃 수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쁘죠? 사이즈는 한 7cm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 키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엄마 너무 이쁘다. 10,000원이에요. 연두 장미 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니라는 품종인데요. 얘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제니. 와, 얘도 맑게 투명하게 빛깔 나온 거 보세요.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거고요. 보시면 핑크하게 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뽀얀 백분감도 있고요. 이거 진하게 지금 보라톤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와, 얘도 색깔이 뭐 핑크핑크 파랑새 빛감인데 옅은 건 진하게 나온 것도 이렇게 추비바니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빛감으로 이렇게 또 같은 아이라도 이렇게 그 유전자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좀 다른 빛깔을 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맑게 투명한 핑크로 내고 있고 백분감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단수도 좋고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제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까맣게 물들어지는 스파이더 HY네요. 스파이더 HY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완전히 젤리되는데요. 이렇게 젤리가 되는 거고 8cm 이상으로 보여져요. 사이즈는. 와, 너무 멋집니다. 이 아이 여러분 이거 8,000원이에요. 스파이더 HY라는 품종입니다. 스파이더 HY 요거는 얼마? 8,000원이에요. 8,000원 젤리가 되는 아이고요. 완전히 뭐 다 색깔이 이렇게 가운데 젤리 됐고 가장자리 노랗게 색깔이 이렇게 좀 다르지만 같은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라즈아가 금인 것 같아요. 라즈아가 금 10,000원이에요. 와, 입성 완전히 뭐 큼직큼직합니다. 얘도 완전 노랑하고 핑크로 색깔을 내주는 거잖아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보면 사이즈가 라자가 금이 사이즈가 좀 큰 게 없죠. 근데 얘는 연한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큽니다. 이런 거는 10cm 넘을 것 같아요. 백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 펄감도 잘 좋죠. 아주 펄감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 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이렇게 백금이 안에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옆으로 눈 생장점 라자가 특징이고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얘도 핑크색으로 연한 핑크 색깔 나왔는데 얘 이름 뭐죠? 파스텔 철화가 이렇게 예뻐요. 가격은 10,000원. 10,000원에 준비했어요. 얘는 철화가 아니고 군생이네요. 철화 군생 같은 가격인 것 같아요. 파스텔 철화도 있고 군생도 있는데 이건 철화고 색깔이 완전 다른데 남다른데요. 10,000원 핑크색과 가운데가 완전 노란빛으로 색깔이 되고 있는 철화와 이렇게 생얼도 같이 있는 철화도 있고 군생으로만 있는 것도 있어요. 철화 나는 싫어 군생이 좋아 그러면 이거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군생 이것도 똑같이 10,000원에 드려요. 이것도 8cm 포트인가 봐요. 이거 9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핑크핑크하죠. 너무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창이죠. 이거는 콜로세움. 얘는 10,000원이야. 와, 얘는 이렇게 싸요. 엄청 싼데요. 얘 콜로세움이에요. 참 완전히 찐 묵둥이네요. 손톱끝이 완전 진 빨강으로 해서 색깔이 다 나와 있고요. 사이즈도 완전 10cm 뭐야 12cm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핑크 피멍으로 아주 잘 들어가고 입장은 핑크색으로 나와 있고 와, 사이즈도 좋고 빛감 너무 예뻐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고 콜로세움이에요. 참 이름 10,000원이 맞아? 10,000원이죠. 10,000원이랍니다. 제가 다시 봤어요. 10,000원 아닌 줄 알고.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는데, 와, 얘 자꾸 나온 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핑크로 해서 맑은 톤의 색깔 내고 있네요. 창입니다. 와, 이렇게 예쁘게 달궈진 핑크색의 콜로세움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돌기마디바래. 오, 돌기가 나왔네. 10,000원이래요.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돌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돌기 나온 거 보이시죠? 가운데. 가장자리 이렇게 돌기마디바가 상당히 가격이 있던 아이인데 있어요 지금도. 근데 10,000원에 색깔이 색깔이 너무 이쁘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보시면 노랗게 색깔이 나오면서 돌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돌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아이는 돌기마디바 안쪽에 다 돌기가 올라왔어요. 아, 귀한 아이가 이렇게 노랗게 색을 칠하고 있고 손톱끝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9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10,000원이네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것도 완전 짱짱하게 달궈진 거네요. 진한 보라색 보세요. 라인 입성은 완전 노랗게 다 바뀌었고요. 이렇게 색깔이 지금 내고 있는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사이즈는 10cm가 넘어 보여요. 10cm가 넘어 보이는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이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색깔 정말 이쁘다. 이렇게 예쁘게 색을 내고 있는 묵둥이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 창이죠. 이거는 1세대 창입니다. 10,000원입니다. 이거는 화이트 엔젤. 오, 화이트 엔젤 너무 이쁘죠. 화이트 엔젤도 색깔 나오면 노란색과 함께 백분감과
그리고 핑크로 맑게도 들어오고요. 와, 이쁘죠? 자구도 밑에서 막 나오고 있고요. 이거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 노란빛깔 나오고 있네요. 화이트 엔젤, 밑에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화이트 엔젤입니다. 가격은요, 요거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엔젤링, 군생이에요. 엔젤링. 금이 아니라 엔젤링 군생. 16,000원. 16,000원. 엔젤 군생이에요. 키가 있습니다. 키가. 16,000원에 엔젤링. 얘도 빨간 목대. 철화가 풀렸나봐. 철화 목대네. 지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철화가 풀렸나봐요. 아래쪽에 보면 철화 목대 납작해요. 키가 있습니다. 얘 좀 밑으로 내려서 롱볼에다 식재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쁠 것 같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색깔은 지금 이게 핑크로 지금 나왔거든요. 묵둥이에요. 목대가 긴 수영이고요. 엔젤윙 군생입니다. 이거는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 빨간색은 뭐야? 레온 철화라는 품종이에요. 와, 너무 예쁜데? 레온 철화래요, 레온.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저도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빨간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색깔. 진한 선명한 밝은 빨강으로 색을 전체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생얼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것도 독특하네. 저거 처음 본 건 다 독특해요. 키가 있네요. 키가 있어서 목대 군생 철화네. 목대가 있는 철화. 완전 전체적으로 맑은 빨강으로 화려하게 색을 내주는. 근데 녹빛도 지금 형광 녹빛이에요. 녹빛도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요. 같이 지금 이 색깔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레온철화라는 이름이고요. 2만원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전체 사이즈 20cm는 나올 것 같고요. 요거 레온철화 준비되어 있어요. 2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렌지라는 품종인데 얘도 아주 풍성하죠? 와, 얘도 이렇게 보면 오렌지 빛깔 가장자리 입장 색이 나왔고 가운데 초록인데요. 오렌지 자구도 많이 내고 있네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2만원. 전체 사이즈는 15cm 이상. 그렇게 나오고요. 아주 자구가 풍성하게 많이 들어갔고 오렌지빛이 아주 밝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와,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인가 봐요. 가운데는 초록이지만 가장자리부터 지금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있고 입장색도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과 오렌지색이 같이 나오고 있는 자구가 수십 개죠. 대품이에요. 대품. 2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오렌지입니다. 이거는 머큐리. 머큐리예요. 2만원. 색깔 보세요. 대박. 색깔이 이렇게 멋지게 노랗게 색깔이 나오면서 소토끝이 완전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7.5cm 포트거든요. 와, 이두도 보이고요. 와, 머큐리 색깔 끝내줍니다. 오리지널 머큐리예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맑게 들어오는구나. 머큐리가 소토끝이 이렇게 뾰족한 거는 저도 알고 있었죠. 네, 옥빛의 입장 그리고 피멍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소토끝도 빨갛게도 바뀐 아이도 있어요. 너무 멋지게 지금 젤리처럼 되고 있는 요 아이 머큐리. 여러분, 와, 상품가치 대박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요거 2만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머큐리예요. 이건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 돌기 나온 거 보세요.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드랍이에 물방울이 똑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입성, 자구도 많이 나와 있지만 목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 25,000원입니다. 보라색의 진한 빛감으로 이렇게 색깔 내고 있고 뿌리 다 내린 거고요. 와, 레인드랍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이렇게 키웠네요. 목대는 목질 다 돼 있고요. 물방울이 대박이죠. 너무 귀엽죠. 또르르르 올라온 것 같아요. 입성도 아주 동글동글하고요. 수영도 멋진 아주 키가 뻘쭘하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수영도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는 레인드랍이 15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몬로즈 철화. 이건 대품이네요. 대품. 24,000원. 아까 작은 거 있었잖아요. 작은 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있었죠. 노랗게 핑크핑크하게 맑게 들어온 거 있었죠. 얘는 대품이에요. 대품이고 얘는 24,000원이에요. 24,000원. 목대 이렇게 목질되어 있고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노란 색깔과 핑크색으로 같이 색을 내고 있는 요거는 레몬로즈 철화입니다. 레몬로즈 철화. 생얼도 있어요. 철화도 엮였고요. 요거 사이즈 좋아요. 대품입니다. 2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림선. 사이즈가 대박인데요. 요거는 2만원. 백분 보세요. 크림선이 가운데 부분이 완전 찐 보라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요렇게 나오죠. 먼저.
크림썬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트럼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얘도 가운데 부분이 완전 찐 보라로 피멍이 들어와요. 젤리가 되는 것처럼, 트럼소처럼. 그런 아이예요. 얘가 지금 백분감 있고 보라색으로 진하게 젤리가 되는 아이. 가운데 부분이,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거 15cm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포트 사이즈 15cm를 넘쳤거든요. 중 사이즈고요. 얘는 2만원. 2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4만원 이상 무료배송이에요. 4만원 이상 무료배송, 5만원 이상 하시면 10% 할인 금액으로 드립니다. 이거는 크림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우철화도 소개해 드릴게요. 러우철화도 대품이네. 와, 이렇게 대품이에요. 대박. 자,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완전 대품.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전체 사이즈 25cm 될 것 같고요. 와, 핑크핑크한 빛감이 완전 다 나왔어요. 러우철화입니다. 이렇게 큰 대품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부분은 초록이지만 가장자리 부분 완전 핑크, 전체적으로 다 이런 연한 핑크로 나와요. 러우철화도 색감이 좀 달라요. 어떤 건 또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온 거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핑크로 색깔을 내면서 노란색과 함께 섞일 것 같아요. 이거는 러우철화의 대품입니다. 엄청 큽니다. 가격은 3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여기는 스케일이 커서 대품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러우철화 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고스티철화 45,000원에. 와, 이건 철화 풀린 거죠. 철화가 풀린 거예요. 다 철화가 풀렸어요, 보니까. 얘 색깔 노랗게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핑크로 가죠. 지금은 노랗게 나오지만 핑크로 가요. 이제 뿌리 막, 얘네들 성장을 하고 있는 거, 뿌리 나오고 있네. 얘도 철화 목대. 근데 철화 목대인데 다 풀리고 있어요, 철화가. 대박이죠. 철화 풀린 거예요. 전체 사이즈 20cm 넘을 것 같아. 이렇게 철화 목대거든요. 풀리고 있어요, 풀리고 있어. 45,000원입니다. 아마도 수영은 뒤에 보시면 이런 수영도 있고, 저렇게 생긴 수영도 있어요. 사이즈 대품. 고스티 철화예요. 고스티 철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45,000원입니다. 이건 소울 민트 자연군색이래요. 소울 민트. 아, 얘도 뭐 고가의 다육이죠. 25,000원. 사이즈는 이게 11cm부터 들어가 있어요. 3두로 되어 있고, 입성이 완전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 입성 소울 민트. 요 아이 지금 보라색의 빛감 라인 채워주고 있고 백분감 있으면서 3두 4두로 되어 있는 소울 민트. 옆으로 얘도 수영이 만들어질 것 같고 입장 통통 짤뚱하게 바뀔 것 같고요. 보라색으로 이게 뭐 닮았어요. 더 뭐 닮았지?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닮 생각이 안 나면 말하면 뭐해, 그죠? 요거 소울 민트라는 이름입니다. 요거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cm부터 들어가 있고 군색, 자연 군색입니다. 수연 대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연 군색. 와, 이게 수연 대품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예쁘고요. 목대 목질화 되어 있고 자연 군색이고 대품이고요. 이렇게 지금 빨갛게 맑게 들어온 것도 완전히 빛감이 다 나온 거죠.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왔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오래되면. 아, 이거 55,000원인데 여러분, 5만원에 드린대요. 전체 사이즈가 20cm는 넘을 것 같아요. 자구도 정말 여기저기서 막 터트리고 있고 나오고 있죠.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요. 요거 얘는 키가 있네. 보시면 이렇게 키가 있는 수영도 있어요. 대품입니다. 목둥이 수영 자연군생 여러분 55,000원인데 5만원에 할인가로 드립니다. 거기에서 또 1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핑크 마녀 철화. 핑크 마녀 철화예요. 가격은 35,000원. 중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중 사이즈. 핑크만 있어서 대사이즈도 있구나. 중사이즈예요. 이거는 지금 17 정도 되는 사이즈 풀분이거든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어요. 핑크마녀 철화. 옆으로 귀한 수영도 있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사이즈입니다. 가격은 35,000원. 핑크마녀 철화도 군생 여러분 핑크마녀는 많이 사셨죠. 철화 없으시면 비싸서 못 샀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가격 중사이즈인데도 한 20cm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중사이즈 35,000원이고요. 이렇게 통판 철화. 와, 이거는 85,000원. 이건 대사이즈예요. 한 25cm 이상 보여지고요. 수영은 이렇게 보면 통목대 통판 철화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 그 사이즈 30cm 전체 사이즈 나올 것 같아. 이런 수영. 또 이런 수영도 있고. 와, 멋지죠? 전체 사이즈 30c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생얼도 같이 있고 뭐 이런 수영은 좀 다르죠. 이런 수영도 있어요. 뿌리 다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대품이에요. 이건 대품 핑크마녀 철화입니다. 이거는 85,000원이에요. 85,000원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는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와, 여기는 다육인 풍경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곳이고, 아우, 색깔도 진짜 너무 이쁘죠.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품부터 해가지고 묵은둥이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렸고, 작은 사이즈 이런 엔젤링 철아 같은 경우 진짜 귀한 아이, 몸뚱이 귀한 아이, 몸값 귀한 아이를 데려가셔서 크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훨씬 더 멋있고 색깔 진한 엔젤링처럼 진한 색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주신 거 오늘 다육의 풍경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다육이가 크고 있는 아이들 직접 사장님께서 도소매 다 하시잖아요. 키워내면서 아기 때 이제 입고지 또는 뭐 실생을 하든 해서 아기 때부터 키워갖고 이렇게까지 몇 년에 걸쳐서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도매 가능하니까 도매도 문의 주시고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다육의 풍경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